오늘의 특징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인데요. 최근 구조 개편 관련 이슈로 뜨거웠는데 이후 2분기 실적 전망에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을 여전히 기대는 하고 있지만 얼마나 나아질지 여부가 문제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오늘장에서 2%가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죠. 현재 128만 4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포피아도 보겠습니다. 메르스의 진단 시약을 개발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시간 안에 호흡기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제품의 유럽 인증도 마쳤습니다. 실적 확대 기대감이 퍼지면서 어제 상한가에서 마쳤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강세입니다. 인포피아의 주가 3.4% 상승률 기록하면서 15,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64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운영자금과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한 것인데요.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유상증자의 목적이 납득이 안 된다라면서 결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틀 연속으로 오름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어제장에서도 주가가 4% 넘는 상승이었는데요. 오늘도 현재 4.36%의 상승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케미칼도 보겠습니다. 주력 생산 제품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분석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가도 1년 내 최고가 부근에 올라섰는데요. 본격적인 현금 창출 기간에 진입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의 점진적인 회복을 전망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강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케미칼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오늘장에서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02%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2만 4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오늘은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특징주인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2% 이상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장에서는 이제 130만 원 선도 놓친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당초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5만 원 정도 낮췄습니다. 185만 원으로 하향했는데요. 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일단 이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이 매출액 54조, 영업이익 7조 원 정도로 전분기보다는 크게 개선되겠지만 기존의 전망치에는 미달할 전망으로 이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에 따른 어떤 의견도 전분기보다 4.5% 감소한 8천만 대 정도로 기존 추정치를 하회할 것으로 봤는데요. 일단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원인으로는 실적이 하향되고 법인세율이 상향되고 설비 투자 세액 공제 규모 축소 등을 들 수 있는데 뭐 그 무엇보다도 갤럭시 S6의 화려한 출발에 비해서 시장을 선도할 만큼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정적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진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2016년까지 반도체의 높은 수익성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왕 기다리신 김에 120만 원대 초반까지 관망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투자자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 하시면 하반기를 노려서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하시는 전략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업황에 대한 모멘텀은 기대가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반도체 업황을 기대하면서 지금 구간에라도 매수는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120만 원대 초반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인 인포피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여전히 우리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단시약 키트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였고요.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해서는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인포피아는 일단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죠. HPV라고 불리는 제품에 대한 유럽 인증이 이미 완료가 됐고 메르스 검사 시약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HPV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어떤 인포피아의 어떤 분자 진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유럽 인증을 완료시킴으로써 어떤 판매에 대한 준비가 완료가 됐고 감염성 질환 부분에서는 가장 큰 시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건강 상태에 대한 검사가 관심이 높기 때문에 큰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여기에 CE 인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어떤 제품 등록만을 통해서 어떤 판매가 가능한 뭐 그런 교두보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인포피아는 2시간 안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력을 확인할 수 있는 메르스 검사 시약 개발도 완료를 했는데요. 사실 어제의 급등은 메르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한 것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인포피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사실 매년 적자 폭을 감소시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진단 제품에 어떤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의 승인이 났다라는 점을 들어서 매수를 드릴 수 있는데,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안정적인 매수 유입이 없다 보니까 차트상 급등락을 반복하고 특정 테마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조금 용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뭐 스토리나 여러 가지 기업 사정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의는 좀 해가면서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포피아는 지금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스토리 자체는 성장 가능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목표가 18,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 엘리베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상 증자를 발표를 했고 주가는 오늘까지도 4% 이상의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일단 이 유상 증자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주가는 뭐 꾸준하게 상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서 2대 주주인 쉰들러가 반대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전 거래일보다 뭐 4%대 오른 8만 1,000원대에서 거래 중인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근 4년 동안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회사 쪽으로 유상증자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맞는 얘기라고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 다섯 번째 유상증자인데요. 현대 엘리베이터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투자 의견을 굉장히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지만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투자에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쉰들러 측 의견대로 유상증자에서 확보한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투자자분들에게는 좀더 투명한 모습일 텐데, 기존 보유자는 추이를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95,0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일단은 뭐 수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를 권해드리고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사실 이런 조금 불확실성이 시장에 있는 상황에서는 관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케미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생산 제품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바닥을 쳤다라는 판단 속에서 뭐 어제 OCI도 물론 그랬었지만 하나케미칼도 반등을 크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1년 내 최고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태양절 전지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바닥 수준에 근접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케미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47% 오른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됐고,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다라는 전망이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폴리실리콘 업체들 간의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됐는데, 어느 정도는 뭐 살아남는 기업과 이제 뭐 퇴출되는 기업들이 조금씩은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하나케미칼이 버텨낸 기업 쪽에 뭐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어제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침체기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금 창출로 이어지는 구간이 이제부터는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24,000원 제시했는데요. 현재 하나케미칼을 포함한 태양광 관련주들은 사실 유가의 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체 에너지 성격을 띠고 있는 태양광이 유가의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고,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하나케미칼의 승리로 좀 끝나게 된다면 저 또한 목표 주가는 24,000원에 주시고 매수 가능한 구간대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더 긍정적인 것은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뭐 한화케미칼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셔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케미칼 꾸준하게 수급 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에 대한 특징주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